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카메라 켜고 얘기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암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라섹 6개월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벌써 라식을 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2023년 6월 초에 라섹을 했는데 지금 벌써 2024년 1월이니까 6개월이 넘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라섹의 장점? 그리고 약간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또 가격과 병원 선택 그리고 주의사항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 라섹 브이로그 영상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저는 방학을 맞아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라섹을 하고 다시 캐나다에 온 케이스니까 솔직히 레귤러 체크업도 많이 못했거든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3개월 있다가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그거 없어도 괜찮았는지 그리고 가격, 병원 정보, 그리고 병원 선택에 대해서 등등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도 특별 게스트 루비랑 함께 귀여워. 암튼 자, 첫 번째로는 1번 가격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저한테 DM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 인스타 정보 여기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꼭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럭키한 경우이긴 한데 저는 제가 돈을 안 냈고 우리 엄마가 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지인 병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삼촌의 지인이신데 거기는 신림동이고 365 밝은 안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브이로그에 거기에 가서 했고 다행히 저는 지인 할인을 받았고 그래서 150만 원 많이 할인을 받아서 수술을 했어요. 그게 자가혈청, 그다음에 각막 강화 수술, 여러 가지 약들 포함해서 만 원인 거예요. 제가 왜이 병원을 추스했냐? 사실 제가 병원을 추스할 때 고를 때 항상 보는 게 있는데 바로 보수적인가 아닌가요? 어떤 병원을 가든지 간에 저는 사실 트래디셔널하게 진료를 보시지만 그래도 신세대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뭐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뭐 내과든 이비인후과? 아무튼 eyes, nose, doctor 그분들한테 갈때 아니면 뭐 orthopedic doctor 정형외과 갈 때도 무조건 traditional하지만 조금 약간 신세대도 약간 가미 하면서 가시는 분들 가시는 닥터를 되게 좀 선호해요. 왜냐면 traditional 하다는 건 그만큼 증명이 많이 되었고 그다음에 후기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고르게 됐는데 이 아이 그 doctor? ophthalmologist도 마찬가지로 원장님은 되게 좀 traditional 하시면서도 되게 기계를 신식으로 쓰세요. 투데이 라식뿐만이 아니라 투데이 라섹, 그리고 트래디셔널 라섹, 라식, 백내장, 동내장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모든 각 분야에서 많은 익스피리언스가 있으셔서 제가 그냥 믿고 맡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거기 갔을 때 생각보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 많이 없으셨고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동내장, 백내장, 망막 수술 같은 거를 많이 받으러 오셨는데 그만큼 원장님 실력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 병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한 라섹 타입인데요. 제가 한 라섹은 그냥 트래디셔널 라섹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각막이 얇았고 그리고 각막을 깎아서 잔여량이 남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무조건 그냥 트래디셔널 라섹이 맞을 것 같다 하셔서 많은 검사를 통해서 그냥 라섹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인포메이션이 있었는데 뭐 스마일 라섹, 스마일 라식, 투데이 라섹, 원데이 라섹 뭐 이런 거 많았는데 그런 거잘 모르겠고 저가 한 거는 그냥 라섹이에요. 그리고 각막 강화 수술 이두 개를 했고 자가혈청도 꼭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동생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한 명만 하면 남은 한 명은 그 세이프라고 하셔서 그까지 해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제가 올렸던 브이로그는 뭐 1, 2주 안팎이지만 그 이후에 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1, 2주 사이에는 정말 지옥을 맛보는 경험이었어요. 약간 누나를 모래에다가 던져놓고 구르는 느낌? 첫날은 괜찮았거든요. 둘째, 셋째, 일주일 내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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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느꼈던 부작용 중에선 눈뿐만이 아니라 그 약이 안 맞았어요. 진통제가 그 먹었던 약 그게 너무너무 사람을 졸리게 하고 미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오버컴 하는데 일주일 이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한국을 3개월 4개월밖에 안 가는데
그 중에 일주일을 날려버렸으니. 하지만 저는 그게 worth it 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1-2주 남주 날아가더라도 라식은 꼭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 사실 이거는 구독자님들께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셔서 저가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개인마다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태에 다른 그거를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살, 20살 뭐 갓 수능 끝나고 고3 수험생분들이 바로 라식을 받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도 헬스케어가 의료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또 Optometrist Office 안 의사? 아무튼 Optometrist Office에서 제가 일을 또 하거든요, 리셉셔니스트로.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22, 23, 뭐 많게는 25,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까지 성장이 된대요. 그러면 19살, 20살에 그냥 무턱대고 했다가 눈이 성장해버리면 또 시력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19살, 20살, 뭐 21세까지 좀 기다렸다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에 쌍수. 이거 주의사항이라고 해야 하나? 제 친구가 라식과 쌍수를 둘 다 하고 싶어서 이제 저도 알아봤는데, 일단 먼저 라식보다는 쌍수를 먼저 하시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냐면 쌍수는 되게 이렇게 막 리프트하고 막 누르고 팅팅 붓고 막 그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라식을 먼저 했는데 쌍수를 2주 뒤에 했다? 그러면 라식 회복 안된 상태에서 쌍수를 하고 그렇게 눈이 칭칭 붓는다? 그럼 진짜 눈에 부담이 갈것 같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무조건 쌍수를 먼저 하고 나서 한 3개월 있다가 라섹을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쌍수를 먼저 하시고 라식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3개월, 4개월 이렇게 있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년 한국으로 오실 것이라면 먼저 쌍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라식을 먼저 하시든지, 그 다음에 1년 뒤에 다른 안과 아니면 뭐 쌍수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찐 6개월 후기인데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하냐? 네, 추천합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아파고 모래에 막 알을 뭐 굴린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개안했어요. 지금 몽골리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2020 비전 나오고, 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약간 항상 필터 씌워서 흐릿하게 보였으면 아무리 렌즈를 껴도 라섹을 했고 나서는 진짜 막 모든 게 컬러풀하다 해야 되나? 그 있잖아요, 영화 중에 무슨 알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막 컬러풀하게 보이고 막 갑자기 집중 잘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갑자기 흑백 영화에서 갑자기 막 컬러풀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전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행히도 빛번짐이 없었어요. 제 동생은 저랑 비슷한 시기 했는데 빛번짐이 조금 심했고, 얼마 전까지도 빛번짐이 약간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다행히 빛번짐이 없었어요. 또 다른 후기, 눈이 되게 건조하다. 라섹, 라식, 스마일 라식 뭐든 간에 눈이 너무너무 건조해요. 저는 그동안 아이드롭 같은 거를 안 달고 살았어요. 그냥 뭐 안 건조한데 왜 한번 사우나 갔다 하면 2, 3일 뭐 진짜 막 수분이 많이 먹으면 막 눈 촉촉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거 하고 나서는 하루에 한 적어도 5번을 이렇게 넣어줘야 그래도 좀 덜 건조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제일 건조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을 때가 제일 또 두 번째로 건조하고, 또 잘 때도 건조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넣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구 건조증이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그게 좀 부작용일 수 있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 다음 또 주의할 거, 제가 들었던 제 주의사항은, 전 난시가 되게 심한 사람이었고 되게 각막이 얇았고, 그래서 라섹을 할 때 한 번밖에 인생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난시, 피플 제일 중요한 거, 원추 각막, 이게 되게 큰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각막이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추 각막 그 prevent, 그러니까 막으려면, 약간 예방하려면 자기가 근 6개월, 라섹 전 근 6개월 동안 시력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력 변화가 많았다면 원추 각막이 생길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다음에 그 원장님도 수술을 권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한테 6개월 동안 많이 바뀌었나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많이 안 바뀌었고, 만약 많이 바뀌었다면 라섹을 추천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난시 그리고 6개월의 시력검사 데이터를 좀 많이 알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눈부심이 조금 세요. 캐나다는 사실 되게 해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사는 곳은 정말 해가 쨍쨍하거든요. 아무리 막 영하 30도 40도 이래도 막 해가 쨍쨍하고 드라이하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는 필수인데 그래도 알잖아요 막 메이크업하고 뭐 선글라스 하기 귀찮은데 와 라섹하고 나서는 무조건 해야 돼요 조금 많이 부셔요 그래서 선글라스 하면서 운전하는 거 많이 터득하셔야 된다 제가 원래 초보인데 그래서 항상 집중해야 돼가지고 운전할 때 선글라스 안 끼고 막 했는데 이제는 선글라스 끼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느는 장점도 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장점이면 장점이죠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다른 주의사항은 컴퓨터랑 핸드폰 오래 보지 않기입니다 컴퓨터랑 핸드폰을 많이 볼 수밖에 없죠 요새 현대인들은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핸드폰과 컴퓨터 없으면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보게 되지만 그거를 조금 더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샀거든요 그걸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 그거 하고 컴퓨터랑 그 다음에 핸드폰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많은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그게 막 원인이 되진 않는데요 막 병적으로 10시간, 12시간씩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닌 이상 시력 나빠지는데 하지만 우리가 돈 내고 했는데 우리 눈인데 이렇게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저는 블루베리를 먹는 걸 추천드려요 루비가 진짜 블루베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개씩 뺏어 먹는데 블루베리가 눈에 되게 좋아요 전 루테인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블루베리 가끔 얻어먹는데 루비 덕분에 그래서 블루베리 먹으면서 관리해주시는 것도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캐나다와 한국 오가는 사람이고 한국에서 한 달, 길게는 두 달밖에 못 있기 때문에 체크업을 3개월마다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원장님께 말씀드릴 때 원장님한테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검사, 체크업 같은 거, 팔로우 같은 거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탁드렸더니 다행히도 원장님이 다 해주셨고 또 저한테 영어로 된 진료 기록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캐나다에 있는 옵토말로지스트나 옵토메트리스트 가가지고 이거 보여주면 된다 라고 하셔서 저는 그걸 갖고 일을 시작할 때 제 버스한테 보여줬더니 버스가 눈 검사하시더니 별 문제가 없고 잘 아물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 뭐 해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근데 라섹이 정말 절실한데 3개월 동안 못 있으실 분들은 무조건 영문 서류를 하나 둘씩 쟁여서 그거를 주치의나 아니면 로컬 닥터들한테 보여주면 나중에 안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회복은 사실 아직도 회복 중인... 아니다 회복은 다 된 것 같아요 오른쪽 눈 1.8 왼쪽 눈이 1.5가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아진 거죠 원래 제가 0.3, 0.1 막 짝눈 난시 난리였는데 완전 개안, 몽골인 멀리 있는 거 다 보여요 그래서 뉴스 자막 보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뉴스 끝에 이렇게 막 날씨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이는 건 너무너무 신기하고 아 그리고 루비를 또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라섹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수술 고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술 고통은 전 없었어요 그때 막 검사 다 하고 일단 당일날 전 수술을 했는데 어딜 끌고 가시더니 가운을 입히시고 모자를 씌우고 그 다음에 자가혈청 만들 거 혈청 빼가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누워있고 인형을 주셨어요 인형인데 인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만지작만지작 하는 사이에 원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원장님이 앉으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뭐 생년월일 이런 거 체크업하시고 이제 환자가 맞는지 본인이 맞는지 그리고 원장님께서 캐나다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뭐 이런 거 이제 라포 같은 거 형성을 하고 원장님이랑 수다 타임을 가졌어요 원장님이랑 거의 5분에서 10분 정도 수다 타임 갖고 원장님 의대 얘기하시고 저는 뭐 제 사는 얘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저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딱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누워서 이제 이렇게 막 뭐가 내려와요 뭐가 내려오는데 검정색인데 그 뭐 이렇게 맞추세요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크게 하고 막 뭘 뿌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눈 확장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탁 하고 또 뭘 뿌리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옆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는데 그거를 꼭 계속 보셔야 돼요 절대 눈 깜빡이면 안 돼요 10초만 참으세요 그래서 10초를 참았어요 체감상 거의 한 15초 된 거 같은데 10초 참고 그 다음에 오징어 탄 냄새가 나 오징어 이 소리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끝났대요 그리고 되게 날카로운데 약간 평평하고 이렇게 스틱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뭘 하시고 그 다음에 각막 강화술 하시고 바로 또 왼쪽으로 넘어가셨는데 와 생각보다 빨랐고 생각보다 냄새가 오지 못한 냄새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수술 고통 없었는데 이제 나오고 나서가 조금 그때부터 약간 고역의 시간 그 일주일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얼굴 부었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부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계속 잠만 자고 약 먹고 잠만 자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핸드폰 못 보고 그러니까 지루한 잠만 자고 계속 잠만 자는 사이클 그때 얼굴 부었는데 생각보다 살이 활활히 빠진 거예요 거의 2kg 빠졌어요 그때 계속 약도 사실 문제가 됐는데
근데 약을 계속 먹고 토하고 자니까 약을 안 받으시면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게 고역의 시작이었지만 첫날 한 1시간은 나쁘지 않았다. 딱 나왔는데 승무랑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바로 차 태워서 집으로 갔는데 승무가 잘 보이냐 지금. 그때 날씨가 되게 또 흐렸거든요. 다행히 실내도 이렇게 살짝 떴어요. 눈이 크게 떠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글라스 끼고. 근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쫄보라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살 떴는데 와 무슨 터미널이 잘 보이는 거예요. 막 터미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정표 까꿍 속도 제한 60, 50 막 이런 거 이거 잘 봐서 너무 신기했고 너무 클리어하게 보여가지고 와 나 개안했다. 승무한테 승무에서 몽골 됐어요. 새 잡을 수 있겠어요. 농담을 했어요. 아 그리고 다들 왜 집 가까운데 놔두고 왜 신림동 가서 했냐, 강남에 뭐 되게 잘하는 분들 많으신데 왜 거기까지 가냐 이런 분들이 은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레디셔널 하지만 약간 보수적이지만 신념 많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외신이 조금 신세대 시기 그런 병원에 선호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인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되게 신뢰를 했어요. 그 병원에 너무너무 체계 적이었고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경험이 많으셨고 그리고 그 리소스 그분들에 대한 그분에 관한 관련 영상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신뢰를 했어요. 저는 집이 반포인데 신림동까지 솔직히 멀죠. 그리고 솔직히 강남 가서 뭐 강남 뭐 바로 앞에 반포에도 뭐 많이 있어요. 눈 하는 데가 그런 게 편한데 유명한 데는 조금 피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람도 많고 대기 시간도 길고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다행히 삼촌과 숙모가 라이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잘 받고 왔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가끔 가다가 오른쪽 눈이 너무 아파서 깨요. 그럼 눈이 일어나면 그럼 눈을 툭툭툭툭 떨어져요. 오른쪽 눈이. 그래서 오른쪽 눈이 조금 불편하다는 점, 가끔 가다가 약간 아픈 게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더 강추합니다. 그리고 제 검은 의사 제가 일하는데도 그분들 라식을 하셨어요. 라식 추천하시고 옛날 얘기예요. 라식 추천 안 하는 걸 그때는 기계가 너무 잔여량도 없이 많이 깎았고 솔직히 신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그 지금은 제 검은 의사분도 하셨고 주변 지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라식을 할 수 있으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라식이든 아식이든. 이게 블루라이트 안경이에요. 한국에서 사온 거고 뭐 얼마 안 해요. 15,000원, 2만원? 비싸봤자 3만원? 시력 없는 블루라이트 안경이고 이런 거를 저는 독서나 일을 가실 때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많이 보시거나 아이패드 작업 많이 하실 때 무조건 쓰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실내에 있을 때도 형광등이 많은 곳에서도 저는 이걸 무조건 끼거든요. 그래야 제 눈도 관리가 오래 될 거고 그다음에 제 눈이 노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안경 꼭 추천드려요. 이거 그리고 또 귀여워요. 얼마 안 왔는데 패션 안경처럼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맨날 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실내도 없어서 훨씬 싸고 원래 뭐 제 안경 특수에다가 뭐 들어가고 짝시에다가 난시 신어가 하나 맞추는데 7만원, 뭐 8만원 태어나서 거의 200불, 2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20불, 뭐 2만원, 뭐 15,000원 이렇게 사니까 쿠팡에서 진짜 반짝 세일할 때 뭐 5,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꼭 하나씩 장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기 시력을 6개월 내에 아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병원 정보 꼭꼭 많이 리서치하고 가시고 참 가격은 합리적인 데가 전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투데이 라섹은 200만원 미만인 곳이 적당한 가격선인 것 같고 스마일 라섹은 솔직히 비싸죠. 렌즈 사용수도 비싸긴 한데 그거는 잘 모르지만 저는 라섹은 아마 150, 200? 이 사이가 괜찮다고 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거나 DM 보내주시거나 이메일